전 토요일 날 집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사고 소식을 듣고 이게 너무 현실감이 없더라고요. 말이 되는 일인가? 이게 너무 뜬금없고 그쵸. 주말이면 항상 인파로 넘쳐나는 곳이 이태원이고 특히 할로윈이니까 당연히 이태원은 거의 뭐 축제 분위기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그 많은 인원들이 처음에 이제 여과 없이 길에 누워 있는 분들 그 희생자들의 모습도 비치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게 지금 현실을 내가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그날 밤을 지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다들 집회에 또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뭐 촛불 집회 그 있었고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뭐 뒷수습하고 뭐 이러면서 좀 늦게 귀가하면서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되었는데요. 뭐 당일이긴 해도 진짜 이 비현실적이라는 그 표현이 제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1세기 서울 대도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라는 일단 정말 의아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좀 누가 장난이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은 왜 그럴까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떠올랐고 결국 최소한 그 시점에도 아,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축제인데 굳이 이 시점에 이런 게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인 행정상의 어떤 공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일단 하면서 그렇죠. 좀 참담한 마음이 있었죠. 저는 그날 토요일 날 서울 집회에 죄송하게 못 왔습니다. 집이 제주이다 보니 이렇게 매주 올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그날 못 왔는데, 그날 이제 9시 이후로 우리 더 탐사에서 집회하는 거, 중계하는 걸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그리고 곧 잠들고 새벽 4시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가서 글을 쓰고 6시쯤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페북을 들어갔는데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일단,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것이 이렇게 희생자가 나온 게 믿어지지가 않고 우선 좀 멍한 상태에서 기도만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정신을 차린 뒤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제2의 세월호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했습니다. 저는, 저도 이제 집회 참석하고, 발이 좀 아파가지고 행진을 다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좀 행진을 하다가 이제 버스 타고 들어와서, 그날은 그 피곤하고 힘드니까 핸드폰을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날 서승만 박사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기로 했어가지고, 그 박사님이 그 이제 방송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태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카톡으로. 그래서 바로 뉴스에 들어가 봤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이게 일어날 수 있나? 진짜? 다 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 올 것이 왔다.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다. 저는 그게 계속 염려됐거든요. 아마 지금 이 정권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엄청난 사고가 터질 거다. 안 터지면 기적이고, 어찌 보면. 그런데 너무 빨리 왔다. 취임 뭐 5개월, 뭐 이제 6개월째 간가요? 그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미래도 더 걱정되고, 너무 빨리 온 것이니까. 물론 뭐 당연히, 목숨을 잃은 우리 희생자들, 또 유족들 얼마나 고통 속에 지금 있겠습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사회가, 뭐,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게 지금 현실적인가, 과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후진국형 참사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 후진국형 참사라고 명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이런 일들은 행정이 미비할 때,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스스로 질서를 갖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후진국형 참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적어도 이 사태에는 말이 안 되는 게 그렇죠. 서울 한복판이에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인파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한 말씀드리면 사고를 딱 보고 내용 파악을 하는 순간에 이건 기획된 거다 하는 생각까지 기획, 했어요. 심지어 네, 네. 너무 황당하니까. 네, 네. 왜냐하면 항상 또 어제 저희 보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질서정연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공권력이 잘 작동을 해서 안전적으로 했던 사례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렇죠. 두 주 전인가? 네, 지구촌 축제도 마찬가지 잘 진행이 됐었고 그보다 더 큰 그렇네요, 진짜. 여의도 불꽃 축제 있잖아요. 여의도 불꽃 축제 즐기는 법 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1번부터 5번까지 가지 말아요. 그 정도로 저도 예전에 뭐 불꽃 축제 할 때 차가 가지고 이제 우연하게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 보면은 뭐 강변북로 이런 데 아예 차를 대놓고 거기서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차로에 세워놓고 네, 마비가 되는데도 무슨 누구 하나 다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거기는 뭐 10만, 20만 단위가 아니고 100만 단위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데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저희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촛불 집회 그렇죠.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백만 명 모였는데도 네, 교보문고 앞에까지 사람이 뛰어 있었어요. 그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거의 민폐에다가 움직일 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말 그대로 이게 그 유체처럼 같이 군중이 이동을 했는데도 그 와중에도 사고 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는 뭐 경찰이 어떻게 컨트롤 하고 말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술을 마신 분도 많을 거고. 그러면 그 군중들이 더 컨트롤이 힘든 거죠.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손을 놓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이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일이 생기나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 채팅방에서도 무서운 얘기지만 하면서 지금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혹시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무슨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질서로 이야기하면 시민들의 의식으로는 세계적인 민족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촛불 집회 때도 무슨 사고가 있었습니까 한 번의 사고가 없이 매번 그 집회가 일어났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니까 더 황당하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두 분처럼 이렇게 자연 발생적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고 뭐 보이지 않는 손이 기획했다거나 아니면 만일 이런 사건이 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누가 속 시원히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답답해하는 백성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말 황당하다,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정말 이건 뭔가 있지 않고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번 이 상황이 우리가 참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피해 규모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거기 대부분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나 부모, 형제 다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이런 진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족을 잃으신 분들의 그 슬픔이란 건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누구의 뭐 요즘 나오는 것은 밀었다 뭐 내려가 이런 수준으로 자꾸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맞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 슬픔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이거는 그냥 이 적당히 넘어갔거나 혹은 적당히 변명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 엄격히 책임을 묻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눈도 정말 진심으로 애도를 표시하고 함께 아파하고 싶은데 이 참사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 참사가 일어난 뒤에 이 수습하고 하는 과정에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못마땅한 게 많으니까 흔쾌하게 또 이렇게 마음 깊이 이렇게 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유가족들 또 우리 국민들이 함께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 원인, 경과 이런 걸 좀 속 시원히 좀 누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번 이 참사의 원인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미 자꾸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거론되기보다는 이거는 분명히 그 군중들이 하나의 그 움직임이란 게 있잖아요. 축제라는 것은. 네. 더욱이 거기는 이제 많은 골목길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소한 이 행정부처에서 그 움직임 동선을 충분히 사전에 숙지하고 나름대로 유도하는 이런 통제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네. 실제로 더 이전의 행사들은 더 많은 사람이 몰렸어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T자형에다가 내리막길인데 양쪽에서 올라오게 하고 이런 걸 다 방치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시 그 직접적인 어떤 상황을 뭐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원인 자체는 저는 뭐 이건 철저하게 행정당국의 이 태만 그리고 행정의 공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이상 어떤 저는 맞습니다. 매우 뭐 논의할 것 없는 분명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네. 무슨 참사란 말도 쓰지 말고 희생자라는 말도 쓰지 말아라. 네. 공문이 내려왔대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근조기를 네. 글씨가 없는 쪽으로 다르라고 그러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사고로 표현해라. 그렇죠. 참사가 아니고 사고로 표현해라. 그리고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로 표현해라. 네. 이런 지금 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사고로,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본인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그렇지.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되지 네. 않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언론에도 연합이라든지 YTN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전 국민적인 트라우마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행동 양식 중에 하나가 지나친 그 정부에 대한 뭐 그 책임을 추궁하거나 반대요 반대 그렇지 반대죠 그 반대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 마음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네. 네. 저도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사고가 꽤 여러 번 났었는데 네. 그 중에 트라우마가 된 건 딱 하나예요 제가 왜 사고 났는지 모르는 사고가 하나 있어요 제가 갑자기 훅 날아갔는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무서워지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정신건강의학이라고 정신과 우리나라 대부 선생님 모시고 방송을 하는데 네. 저희도 갑자기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걸 다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충분하게 원인도 알아야 하고 분노도 해야 되고 애도도 해야 된다. 슬퍼도 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어떻게든 축소하려고 하고 또 정치인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은 추궁할 때가 아니고 추모할 때다. 제가 사건 딱 터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제가 좀 비판하는 그러니까 내용들이 올라오길래 그걸 공유했어요. 그랬더니 아 어떤 분이 또 그러는 거야. 목사라면 애도해야지 이게 뭡니까 하면서 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면 점점점 이렇게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아 내가 짜증나가지고. 근데 애도의 이 형식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침묵의 애도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이 애도란 건 정말 슬픔을 겪은 분들과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맞습니다. 동시에 이 애도가 추동력이 돼서 이러한 어떤 이 상처받은 분들 혹은 사실 우리들도 포함됩니다만 네. 이런 분들의 마음이 제대로 표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애도인데 자꾸 입막음의 애도 이게 아주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런 변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상주한테 가서 제일 처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어쩌다가 이런 일이.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말에 어디 갈 때 문상 간다고 하잖아요. 문상. 네. 그 문자가 물어볼 문자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어디 아프셨는지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안 다음에 먼저 문을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상 애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물어보지를 못하게 하니까 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한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세월호 때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고 저기 피해가려고 하고. 근데 지금도
아니 당국자 대통령서부터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사람이 없어요. 용산구청장 하는 말 보세요.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는 사실 예상 못하신 건가요?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는 건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는 거는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과 안 하고 어떻게든 면피하려고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럼 뭐하러 공직자를 합니까? 저는 그게 이 이제 검은 리본을 네. 뒤집어 달아라는 거에 결국 앞에 있는 글자 근조잖아요. 네. 그걸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아, 그러네. 오히려 야 근조하지 말아라 그 지시잖아요. 그걸 가리라는 그렇지.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함의를 잘 생각해 보면 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 같아요. 이 정부가 맞아요, 이것을 맞아요. 눌러야 되겠다. 예. 이것을 그냥 일상적인 어떤 한 작은 사례로 만들어 버려서 피해야 되겠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그렇죠, 있다. 맞네요. 예.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참사가 일어난 뒤에 정부의 태도를 보니까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짐작이 가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뭔가 네, 이놈들이 네. 감추려고 하는구나. 줄이려고 하는구나. 뭔가 이 파괴력을 얘들은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희생자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근조란 것도 가리게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참사란 말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 이 정부도 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를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또한 반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아니 이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사고를 낸 당사자가 그 피해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니까 야 일단 사람 죽었으니까 조용히 해봐. 그렇죠. 지금 사고 당사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다가는 야 너희 그쪽 사람들을 가지 그 뜻 표현하지 마 막 이런 셈인 거죠. 그 이제 정부의 우호적인 일부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논리가 뭐냐면 이게 무슨 외국의 문화를 그렇죠. 가져와서 뭐 애들끼리 네. 그러고 놀다가 죽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근데 이번 참사가 할로윈 축제라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그 기원이 있는 거하고지 참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내지는 관심 애틋함, 이 비인간적인 인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니,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요, 사람이.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러면 왜 죽었는 거야? 왜 죽은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도대체? 이렇게 찾아보는 것, 묻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죽었으니까, 뭐 하다 죽었대. 뭐 어디 애들이 무슨 뭐 놀다가 죽었다. 아니, 지 새끼들이 죽으면 그 말은 나올까? 그러니까요. 나쁜 그러니까. 사람들이네. 이게 이런 의미에선 정말 이런 어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와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 참사에 있어서 이 유족들의 정말 깊은 공감과 더불어서 그럼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에 보다 향후는 이 우리의 노력이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유족들이 저는 그 지금도 어찌 보면 세월호가 끝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고통, 정말 우리 국민들의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저는 이 세월호 유족들이 그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그러셨단 말이죠. 우리가 애들 살려내다라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건데 왜 이거를 말을 안 들어주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그 성숙함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들을 잃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아마 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해오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월호 때 정말 지금도 세월호 유족이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이나 설명이 안 돼 있고 더욱이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에 맞습니다. 의한 예. 이 피해 상황이나 그
원인과 처벌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가습기, 그건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입니다만 그것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런 이것은 분명히 참사인데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덮으려고 하는, 저는 이번이야말로 우리말엔 3~4분이란 말이 있잖아요. 최소한 세월호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죠. 가습기 그 살균제 희생자들 대표적인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 제대로 마무리 못했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것만은 반드시 저희가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트라우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직자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트라우마가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권에서 가능할까, 이게. 지금 정권에서.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이거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변명부터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짓들이. 그래서 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그 이태원 참사의 원인,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거 보면 예방도 제대로 안 했지, 참사 일어난 뒤에 태도를 보면 영 못마땅하지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정말 이걸로 이런 지금 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될 그러니까요. 거라는 걸 저는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국정을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이제 5~5달 됐습니다. 네. 5년 남았습니다. 10배나 더 긴 시간이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이런 일 비슷한 일이라도 일어나 더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할리 법칙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네. 300대 뭐 30대 1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더 큰 사고가 벌어질 수 있고 지금도 태도를 보면은 그 뭐 밤새도록 보고 받았다는 사람이 아침에 가가지고 이태원 가서 맞아.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거기서 자기의 책임이란 거를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도 안 비치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나요? 뭐 이 정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 아니 그게 지금 본인이 관광객 제3자의 그냥 어떤 네. 그냥 관찰자식으로 그렇죠. 난 아무 상관없는 네. 일인 것처럼 사실은 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때문이 아니고 한 남자 인간으로 봐도 싸가지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인간이 네. 아니고 나는 윤석열의 인간 자체가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자다가요 좀 더 자야 되는데 아침 새벽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들을 죽였다. 이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하루는 참았어요. 너무 이게 황망한 사고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하루는 참았는데 이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그치. 이거는 뭐 세월호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세월호는 너무 복합적인 문제가 그렇죠, 많이 그렇죠. 쌓여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건 예견된 사고였단 말이에요. 네. 저기는 경찰이 안 가거나 네. 소방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통제 인력이 없으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그 사람들이 모르냐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장 가가지고 그 소방서장한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었느냐 하니까 결국에 나온 말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통제 계획이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아니 그걸 통제할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통제는 해야 된다고 필요 느꼈는데 저희 소방력으로는 도대체 아니 소방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안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방치해 작년에는 막았잖아요. 아 작년에는요 인파가 이거보다 아니 많든 적든 막았잖아요. 네. 막을 계획이 있었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평소보다 너무 많은 인원이 왔고 무슨? 그리고 날씨가 작년에는 추워서 많이 안 나왔는데 올해는 따뜻해서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그게 설령 진실 맞다 하더라도
본인들의 그게 소관이죠. 어떻게 그걸. 그렇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정말 책임지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마치 이런 네. 참사가 일어나기를 기대야 하기라도 했던,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한 태도요. 허는 짓. 맞아요. 진짜. 저는 그 앞에서 진짜 엎드려서 싹싹 빌어도. 그렇죠. 그렇죠. 시원찮을 판에. 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고나 사건 뭐 이런 게 규모의 크고 작은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때 그것의 주 책임자인 또 공직 계속 우리가 이런 일을 하라고 맡긴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사과하는 자세 그리고 자신들이 이건 정말 이 실수로 혹은 뭐 경우했다고 고의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생겨난 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서부터 뭐 장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구청장 뭐 담당 모든 자가 다 책임 회피만 하잖아요. 저는 이걸 비겁하다고 표현했더니 그 김기천이라는 배우는 협작군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모든 권한이나 그런 것을 위임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서 남 탓하고 모르쇠하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삼는 이런 정부를 저는 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명 안전이란 것은 네. 사실 굉장히 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 낮은 것도 맞습니다. 아니고 예. 생명 안전 문제야말로 우리 사회 가장 큰 이 중요한 관심사라는 게 뻔한데도 네. 이런 참사 속에서도 전혀 그런 이 자세가 없는 게 진짜 현 정부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 참사 이후의 태도에서 너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린 수밖에 없다. 진정한 애도는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거다. 아니, 저는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퇴진을 생각했다가 이제는 뭐 저희 촛불은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탄핵이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퇴진할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때문에 저는 물론 이게 뭐 법적으로 갖추냐 이런 문제는 또 차후의 문제로 이렇게 무책임한 본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협 속에 몰아넣는 이 집단은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퇴진이 아니라 탄핵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네. 빨리 좀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네. 이제 구호가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다음부터는. 아니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대한민국이라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정부는 말도 안 되는 대응을 하고 심지어 사고를 키우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 사고가 일어났더니 전혀 말도 안 되는 무슨 위로는커녕 그리고 그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유족들이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말만 했지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무슨 뭐 24시간 대응이 네. 어쩌고저쩌고 아유 주댕이로 정치하나 봐요. 우리 다 같이 죽는 게 좋습니까? 한 사람을 없애는 게 낫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게 낫느냐 한 사람을 처리하는 게 낫느냐. 아마 우리 모든 국민 중에 이런 질문 안 하는 분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가 올 4월 5월 달에 스승의 날에 그 천공을 만났었잖아요. 천공이 그랬거든요. 그 앞에서. 강의하는 거 가서 네, 그 취재하셨죠? 2025년 가을에 반드시 통일된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을 짜보면은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빌미로 해서 북진 통일을 하겠다, 무력 통일을 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천공이 그렇게 주장해서가 아니라 천공도 이런 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일원이라는 거죠. 천공 그걸 티를 내고 다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신앙적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 부패한 정권이 지금 온갖 그 정부 재산을 갖다 사유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민영하고. 다 사유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 그 춘천의 중도 레고랜드 사태도 마찬가지. 네. 이게 단순히 김진태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지금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단순히 이게 부패와 무능으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 팔아먹을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최 감독님 말씀은 지금 네. 이태원 참사 이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성격이 네. 친일 정권 정도가 아니고 매국 정권이면서 네. 우리 한반도에 국지전 또는 전쟁을 일으키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한반도에 일본 놈들이 진출하는 그런 거대한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네, 거죠. 네. 큰일 났네요. 네,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윤석열 캠프에 대선 전부터 계속 취재하면서 일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일본 향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대선 전에도 네. 그 종교 제가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일본 자금이 윤석열 캠프로 들어간 정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세탁이 된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한. 제가 처음에 그 올 초에만 해도 이런 얘기 하면은 제 기자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왜냐하면 너무 명약관하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정말로 독립운동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어요. 전 그 점에서 오히려 이번 참사 뜻 이 맥락에서도 우려되는 게 이 항상 그런 집단들이 등장할 때 간신들이 오히려 그거를 보호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도 가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김건희 부부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계속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네. 그런 놈들이 막 꽤예요. 그 이름 좀 알려주세요. 심평, 김문수 뭐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뻔한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들이대고 부끄럽지도 않게 이거 괜찮아 다 그래 뭐 이러면서 그걸 계속 보호해 주니까 또 그 주류 언론들은 조중동 막 그걸 또 옳다고 그들 얘기를 전해버리면 국민들은 또 그런가 이렇게 되면서 이 상황이 더 강화되거든요. 전 이번 이 이태원 참사도 조만간 곧 당연히 이제 이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올릴 때 분명히 또 이게 이건 이래서 이래 이래서 이러는 간신들이 또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정부는 오라, 뭐 윤석열은 맞아요. 오라 네. 이런 그러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를 다 해대면서 이렇게 간신 몰입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참사 때도 그런 자들이 또 바로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신평 김문수처럼 정치계에서 네.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물론 염려되지만. 우리 여기가 종교 프로이고 우리가 네. 종교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종교 내부에도 이런 이태원 참사 보면 애도 나지 그래 무슨 뭘 추궁하고 캐고 그러니까요. 그래 그건 정치꾼들이 하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날뛰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심평 김문수보다 더 악독한 그런 것도 다 간신 몰입해드리죠. 그렇죠. 아니 그 최소한의 예의죠. 우리가 조문을 하더라도 최소한 고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알아보는 거는 예의예요, 그게. 그렇죠. 예. 덮어놓고 아유 너 안 됐네 묵념 한번 하고 돌아서는 게 예의가 됩니까? 진짜 그게 어떻게 예도가 거죠. 돼요? 희생자 유족들은 사실 그분들의 가장 그나마 위로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벌어졌고 이것이 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누가 책임을 지고 이거를 마무리하느냐가 나름대로 안에 설명이 될 때 이게 이 슬픔이 정리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 했을 때 이 유족의 아픔은 이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도 그렇고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유족도 그렇고 평생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제대로 이 규명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유족들에게 진정한 우리들의 애도의 표현이죠.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우리 그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크게 하나 잘못한 것이 떠오르네요. 예를 들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교회 성당에서. 그런데 네. 예수가 왜 죽었고 누가 죽였는가를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 제대로 예수 죽음이다 문상 이루어지겠느냐고요.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일상화돼 있어요. 같은 거네요. 예. 네. 그런 맥락이라면 이번에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누가 죽이고 왜 죽였나를 신도들에게 설명하는 데 사실은 오랫동안 실패해왔어요. 그러면 이런 그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를 보면 누가 죽였고 왜 죽였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사가 났고 왜 났고 그 책임은 누구인가 그 누군가를 밝히지 않으면 또 이렇게 애도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어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전후 맥락이 설명 안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사이비 혹은 네. 이상한 기독교들이 굉장히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진정한 정신을 예. 반영하라고. 저는 이번 참사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 검찰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예. 검찰은 예, 검찰은 책임지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판사도 마찬가지. 책임은 안 져요. 그 검찰은 오로지 추궁만 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파견된 경찰 인력은 133명. 그나마도 이게 마약 수사하려고. 그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지금 뒤에서 밀어라고 주장, 그 했던 사람들, 네. 선동을 했던 사람들을 찾는 데는 지금 475명이 투입이 됐거든요. 아, 검사가요? 예, 네, 아니, 경찰이. 수사 경찰이 475명이 투입이 됐으니까 이건 전형적인 검찰이 하는 짓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인간들이 원래 하는 짓이 없는 거예요, 전혀. 예. 제가 지금도 제 인생에서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별로 좋지 않게. 그게 뭐였냐면 고등학교 때 청소 시간 있잖아요. 청소 시간이 있는데 청소를 다 끝냈어요. 그때 구역을 돌아가면서 했었으니까. 그래서 계단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 갑자기 교무실로 끌고 가더니 그 있어요. 쌍절곤 이런 거 있어요. 아, 나 뺨을 때렸나? 갑자기 뺨을 막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뺨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여서 와. 이게 뭐지 도대체? 네. 나중에 가래 그냥. 왜 나쁜 놈인데? 예, 네, 아무 말도 없이 가래. 와, 난 지금도 그 기억이요. 잊혀지질 않아요. 그렇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거나 뭐 원인을 알고 이유라도 알고 맞아야지 맞더라도. 그렇죠. 이유도 모르겠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풀려가 가지고 자기 품풀이 다 하고 끝나니까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주변에서 선생님들도 뭔가 이렇게 슬슬 피하는 눈치야. 내가 교무실까지 끌려갔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유를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그런 일을 당한 거하고 지금 뭐가 달라 지금 우리 유족들이. 네. 무조건 가만히 있으랬네. 네. 네. 아니 지금 생때 같은 자식들을 잃었는데 아무 이유도 설명도 안 해주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그리고 자기들이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누구 대신 희생양을 찾을까 하고 계속 딴소리하고 딴 얘기를 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본인들은 뭐 정말 주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이건 진짜 이 분노 유발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종교계에서 윤석열 같은 놈들을 도와주는 맞아요. 논리가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애도합시다. 사건 추궁하지 맙시다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참 종교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사기꾼 놈들이에요. 그렇죠. 아니, 불교도 그래요. 뻔해요. 이제 자 우리 뭐 애도합시다 이런다면 입으로 나쁜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듣기 좋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비판적이거나 문제를 정확히 하자는 얘기에 대해서는 남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나오는 거죠. 이 가스라이팅의 주범들이죠. 저는 그냥 못된 목사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교인들은 성전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성전을 준비해야지 네. 지금 맞아요. 이렇게 네. 사이비 이상한 무속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무속도 아니야. 이런 종교에 빠져가지고 마치 자기가 무슨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정권 자체가 다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이 정권이 네.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가진 정당이긴 하지만 자기 이익집단에 불과하긴 하지만 어떻게 아무런 정치적인 새가 없었던 윤석열이 그 정당을 잡아먹고 나라까지 잡아먹었을까. 그리고 언론들은 왜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의구심들을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저희가 그 줄리 보도할 때도 마지막에 가서야 김건희 씨 본인이 줄리란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종교인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목사들은 왜 무당한테 그렇게 미쳐있다는 그런 인간한테도 신천지보다 공산당이 더 무섭다 그러면서 그따위 짓을 하면서 지지를 했을까? 보네포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 나치 그 시절에도 여전히 주류 기독교는 나치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하늘이 허락한 권세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게 보네포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칩 그레이스라고 천박한 은총일 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이 천박함이
이 윤석열 정부로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예. 그것에 동조하는 종교인들, 특정 종교를 떠나서 혹은 신자들도 저는 정말 천박한 신앙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도 아니죠,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그렇죠. 할 수도 없어요. 네. 이거는 자기들만의 신념과 자기들만의 어떤 믿음이지. 일종의 우상 숭배. 예. 이게 무슨 신앙하고 내지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절 교회 성당에 가서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기도하고 미사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보지 않고 촛불 집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진짜 종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유, 네, 제가 또 그 마디 한마디 했다가 네. 전에 그 서초동 집회 때 말씀드렸나요? 네. 제가 그 이제 하나님은 마침 또 거기에 저기 사랑의교회 있었잖아요. 거기 서초동에 네. 있죠. 저 하나님은 저 예배당에 계시지 않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막 이랬더니 당연한 말씀. 이거 가지고 무슨 후배 한 놈이 나한테 얼마나 쌩 난리를 지랄을 하든지 진짜. 그 후배의 논리는 뭐예요? 그럼 도대체. 네,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지금 방금 MBC에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 네. 이상민 장관이 국민 안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이 한마디를 했네요. 이상민이는 지금 정신이 없군요. 사과가 아니고 사퇴가 아니고 그냥 자결해도 지금 시원치 않은 그렇죠. 편인데. 네. 야,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진짜 그런 발언 하나로 그것도 아마 주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했겠죠?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유유상종인 것 같습니다. 그 여당이 정치적으로 좀 그쵸, 야 이거 불리하다 이거 네, 끊겠다 네. 떨어서 좀 말이 들어가고 아니 윤석열이는 지금 온 국민이 다 아는 그 저기 죽음의 이유를 지만 모르고 와가지고 앞에서 딴소리를 했는데 무슨 아니, 그리고 이 대통령실에서 이상민을 두둔했는데 그러니까요. 전 그걸 네. 보고 진짜 이 탄핵을 생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네. 이 이상민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이 네.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실이 이상민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변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번 뭐 간단한 사과 발언 하나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지금 똥을 좀 못 가린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네. 우리가 그나마 진짜 양보하고 양보해서 퇴진 그리고 김건희 특검 사실 특검이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다 사실 촛불 집회 나온 분들은 생각했거든요. 이건 특검 수준이나 체포라고 얘기해야 된다. 구속감이죠. 구속. 그렇죠. 구속시키고 네. 해야 되는데 아니 주가 조작이라는 게 너무 뻔한 건데 관련자들은 다 뭐 처벌받는데 얘만 그냥 놔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나마 예의상 우리가 그냥 특검이라고 얘기했지만 구속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힘든 분들은 유족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신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저희들이 유족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말도 무슨 말이든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런데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어머니가 토천하셨을 때 함께 와준 사람들, 함께 있어준 네, 사람들, 네, 함께, 예, 네, 그러니까 그 상가집에 와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 기억날 뿐만 아니라 오지 않은 사람도 기억났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있어줘야 한다. 이때는 그거 어떤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또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좀 진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함께 있어주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촛불 행동이 이 촛불 그 대행진을 추모 집회로 이렇게 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네.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함께 표시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애도하는 마음 함께 나누면서 뭐 이런 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구호나 혹은 뭐 이런 행진 하지 않기도 했고 오직 이 마음 아픔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어제 밤에 저희 방송 마치고 저랑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촛불 광장에서 만났던 분이 그 저희가 이제 문상을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후배인데 그 후보의 자녀 한 분이 돌아가셔서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가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말을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 어떤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니까 깨어 있는 살아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것에 대한 진상을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네. 한을 풀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제가 세월호 때 겪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그 세월호 때 그 폐쇄공포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몰입을 했는지 그 아이들이 막 그 갇혀서 물에 위에 물 안에서 이렇게 막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올라서 그랬는지 폐쇄공포증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너무 몰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은 제가 뉴스도 잘 안 보고 있고요. 대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슬퍼만 하고 있거나 애도만 하거나가 아니라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지금 당장 뭐 진상규명을 해낼 수는 없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진상규명을 하라고 그리고 그분들이 억울하게 억울한 고통 속에 죽어가셨는데 유족들이 그 한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저의 애도의 방식입니다. 저도 세월호 유가족 몇 분하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연을 맺고 있고 그 당시 여러 행사에도 참여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정서적으로는 제가 너무 과부담이 왔는데 그러나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네.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사람들 얼굴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저항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뭐 특히 가습기 그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왜냐하면 또 저희 대학 지금은 뭐 대학을 해임당했습니다만 대학 교수와 연관된 또 상황도 있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갖고 또 제대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만 그런 어떤 진행 과정을 볼 때 결국은 어찌 되었건 이 사회적인 어떤 참사의 형태의 최종 책임자는 정부라는 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욱이 지금처럼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이익을 위해서 개입된 상황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행정공백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과 최종적인 책임 모든 것이 현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사의 주체가 없을 때는 정부에게 책임입니다. 그렇죠. 예, 어, 예. 그거를 맡긴 게 네, 또 네. 해야 되는 게. 있는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윤석열 너 때문이야.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윤석열 내려와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그렇죠.